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입니다. 이희경 씨. 이희경. 이희경 씨요. 이희경.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희경 씨 읽어드립니다. 컴맹인 신랑이 자기 군대 있을 때 이야기가 정말 재밌다며 대신 사연을 올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신랑이 일병 때 중대장님 교육으로 중대 인원이 전부 내무실로 모였답니다. 낮은 계급은 앞자리, 높은 계급은 뒷자리로 나열해서 앉았는데 중대장이 오기 전에 인원 파악을 위해서 번호를 외치기 시작했대요. 하나, 둘, 셋! 근데 인원이 꽤 많았어요. 숫자는 두 자리를 향해 가는데 다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엉망진창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10이면 10, 20이면 20, 30이면 30으로 말이 되는데 21, 22, 33, 42 난리도 아니었대요. 신랑은 그때부터 더욱 긴장하기 시작했죠. 신랑은 70, 신랑은 속으로 열심히 70, 70, 70이 아니고 70, 70이 아니고 70, 70이 아니고 70. 신랑하면 긴장감에 떨면서 아주 큰 소리로 자기 차례에 외쳤답니다. 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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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데 그 뒤에 있는 장병들이 7은 하나! 7은 둘! 7은 셋! 7은 넷! 7은 다섯! 7은 여섯! 7은 일곱! 7은 여덟! 그만! 7은 넷까지 나가! 신랑은 바로 운동장으로 불려나가 중대장 얼굴도 못 봤다고 하네요. 77, 78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7만 원이요. 저도 7이요. 7만 원입니다.